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크게 배움이 없었던 그런 부모들이라도 자식들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살고 성실히 살아가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이 가운데서도 어느 부모도 자식이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아마 세상 천지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도 가르칠 겁니다. 뻔히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은 일종의 죄악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히포클러시, 위선이라는 단어를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온갖 미사여구를 다 늘어놓고 순한 행동을 하는 인물로 스스로를 이렇게 보이게 하면서도 정작 가장 심각한 죄나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위선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주 사람들은 겉과 속이 아주 다른 그런 위선에 대해서 본능적인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유튜브 채널의 VON의 김미영 원장은 자신의 페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아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한 직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윗선에 관한 부분이 반드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야당에서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그런 인물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윤희숙 등에게도 거의 그대로 해당되는 것이 바로 윗선이라는 단어입니다. 김미영 원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최재형 전 판사님. 이런 투표지를 내미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봐주면서 배추미 투표지입니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하십니까? 나라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것은 히포클러스입니다. 법원에서 살짝 보여준 배추미 투표지를 복원해 보니까 이렇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여기에 기표 도장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거기에 있는 QR코드 번호로 누가 찍었는지 알수 있으니 수사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취재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이미 언론이 아니야. 이를 다음 주에 제가 차분히 설명하겠습니다. 고매한 학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6월 28일 재검표에서 밝혀진 불법 부정선거의 점검물을 보면 누구든지 4.15 총선에서 엄청난 대형 사건이 일어났다. 그냥 대형 사건 정도가 아니고 초대형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일국의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나는 그 사실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은 그 정도의 지적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갖고 있다면 대권 후보의 경선 대열에서 마땅히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상식에 물어보면 나도 알고 그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그들 모두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15 불법 선거의 실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권 후보들의 침묵과 무관심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모님입니다. 최재형과 윤석열과 안철수는 빨리 입장을 표명해서 발표해야 됩니다. 이게 대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대권 후보에 대한 기대감일 겁니다. 최땡땡님입니다. 최재형 후보님, 부정선거를 언급하지 않는 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진정성은 1도 안 느껴집니다. 하나도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너무나 중차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아주 그냥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여는 거를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이땡땡님입니다. 지난번 4.15 사전투표 부정선거 언급을 못한 것을 보면은 그것은 바로 대선주자를 포기하기 바랍니다. 김땡땡님입니다. 부정선거 언급 없는 자는 다 가짜입니다. 국민의 표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데 부정선거 증거가 넘치는 가운데 딴소리를 하는 것은 바로 위선자일 뿐입니다. 김땡땡님의 아주 정확한 지적이죠. 강땡땡님입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자들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불의에 침묵하는 자가 어떻게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까? 최땡땡님입니다. 최재형 후보자님은 판사 출신이시면서 빼박 증거를 보고도 입을 다물고 모르쇠로 일관하십니까? 애국가를 부를 때 가슴에 손을 올렸던 그 손은 쇼였단 말입니까? 진실을 외치세요. 어서. 특히 이 부장판사나 이런 높은 직책의 판사가 되면은 지역선관위의 위원장직을 겸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입장을 밝히라. 너무나 당연한 요구고 또 그런 요구가 있기 전이라도 대선 후보 정도가 되면은 저는 4.15 총선의 불법 선거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의견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내놓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고 대권 후보로서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몇 분을 제외하고 유력 후보 가운데 하나인 윤석열 씨도 입을 다물고 최재형 씨도 입을 다물고 홍준표 씨도 입을 다물고 안철수 씨는 아직 정당에 들어오지 않았다마는 그러나 그동안 여러 번 그 부정성을 본인이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대권 후보로는 그 문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피력한 적은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